나는 내 파우치를 털어라 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저의 파우치입니다. 찍어도 되죠? 네, 그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8분 만에 나왔어요. 일어나자마자 9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9시에 일어나서 지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쓸어 담았거든요. 근데 하필 그 쓸어 담은 봉지가 이제 무슨 봉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가발나라 봉지에다 이렇게 끝도 없이 긴 봉지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봉지, 제 파우치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렌즈를 항상 끼기 때문에 옵티프리 리프레쉬,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파우치에 그냥 집어넣을 팔레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여기서 오늘은 매트한 섀도우 썼어요. 네이키드 1번이고요. 요즘 이제 런칭을 했죠. 런칭을 해서 백화점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로드샵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백화점급으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트크래스, 이건 내 건지 세림이 건지 집에 이거 한 3-4개가 있는데 거의 다 써가죠. 그리고 로라메르시에를 못 찾아서 우리 남유근님이 쓰고 있는 메이크업 포에버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쉐딩을 제일 먼저 챙겼어요. 이거 진짜 좋단 말이야. 이거 되게 좋다고.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쓰고 있는, 그때 써니 에스쁘아랑 같이 써니 찍었잖아요. CJ몰이랑 그때 쓰던, 얘는 되게 매트해서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쁘아의 페탈 컬러를 가져왔고요. 근데 컬러가 다 하얗게 나오는 것 같아. 페탈이 간신히 내 컬러에 맞아. 나보다 피부 어두운 사람은 아마 에스쁘아 못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거네, 더샘 오일 그거 내가 좋다고 한 거, 그거랑 그다음에 아이라이너는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펜슬을 갖고 왔습니다. 급해서. 검은색, 갈색, 갈색인데요. 뭐 세 개 다 그냥 평범하게 쓸만한 펜슬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브로우. 이것도 그냥 색깔 막 집어왔는데 너무 까만 거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 아나스타샤 거. 그다음에 이제 브러쉬. 아, 이것도 갖고 왔네. 이거는 바닐라 코코 라이트 브라운. 이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브러쉬를 또 종류별로 가져왔어요. 이건 쉐딩 브러쉬 1번, 쉐딩 브러쉬 2번, 하이라이팅 브러쉬 1번, 하이라이트 2번. 이렇게 국소 부위와 전체를 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브로 마스카라 1번 거. 얼굴 되게 못생기게 나와. 왜 못생겼어? 괜찮아. 다음은 못생긴 거 어쩌겠어. 다음은 뭐 일회용 렌즈는 벌써 꼈고, 그 다음에 케이트 파우더리스 포 커버를 그냥 두 통을 다 챙겨왔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을 잘못 갖고 왔어요. 누드톤을 가져와버려서 톰포드 거 그냥 그래요. 개 비싸. 6만원. 6만원 미쳤어. 비싸. 이거는 아이브로 마스카라. 아이브로 마스카라. 이거는 그냥 그때 누가 독일에서 친구가 보내준 건데요, 그냥 파우더 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잘 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님의 음식 쓰레기 봉지 파우치는 여기까지였습니다.